남자친구 이후에 하는 드라마여서 거의 한 2년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작가님과 감독님, 그리고 훌륭하신 배우님들과 함께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라는 작품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촬영하는 동안에도 너무 좋은 스태프분들을 만나서 현장이 너무나 따뜻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드라마가 끝나면 너무 그리울 것 같고 생각도 많이 날것 같고 정말 행복하게 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본이 너무 탄탄하고 좋았었어요. 그리고 캐릭터가 현실적인 지금 제 나이에 딱 맞는 그런 여성의 캐릭터여서 더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신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기복 감독님의 전작을 너무 잘 봤고 또 감독님께서 촬영 감독님 했을 시절의 작품들도 너무 잘 봤기 때문에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과 제인 작가님 그리고 우리 배우님들과의 그런 호흡이 어떨지 또 함께 했을 때 어떤 작품이 나올지가 너무 기대가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팀장 역이어서 다행히도 이 패션이 저희 직업과 멀리 있는 분야가 아니었었어요. 항상 가까이에 있는 게 패션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그런 일들 하시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직접 이제 촬영을 해보니까 정말 힘든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생도 정말 많이 하시고 그래서 최대한 현실과 비슷하게 연기와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작품이 결정이 돼서 이 작품이 끝나고 이제 곧또새 작품에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다음 작품은 장르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와 전혀 다른 장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도전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